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이름. 아, 역시 뜨거운 거 맛있다. 지금 좀 약간 모르는 나를 뜨거운 거 모르는 나를 사는데 아, 지금 계속 이렇게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마시면 조금 바뀌어야 될 수 있어요. 집에서도 마셔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고 자, 오늘 지금 커피 쿠폰 쓰려고 그래서 지금 잠깐만 커피 쿠폰을요 그냥 신동에 돈에서 오는 김에 아 그리고 그, 여러분들 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네이버 브라우저 있잖아요. 나 그거 세팅하고 있어요. 나 그동안은 나 네이버 블로그 하면서 계속 그 웨이를 좀 써? 그 웨이를 좀 네이버 서비스 이용할 때만 좀 썼어요. 근데 오늘 이걸 세팅을 하려고 그동안 내가 세팅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팅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좀 세팅을 하고 여기 백관이가 그런 거 권한 환영 내가 권한 환영 운동 여기 있어 모바일 페이지에도 저장해놓을 수 있어. 작은 그래서 PC로 작업을 하면서 아 트위터도 추가해놓을까? 유튜브? 유튜브 녹음해야 되는 거? 그러면 아무도 안 돼. 완전 그럼 아무도 안 돼. 집에 있다.
아, 모바일 차에서 얘기가 되는구나. 쿠타도 일단 차량이 나야지. 근데 내, 여기에 좀 아쉬운 거는, 그 웨이비 좀 아쉬운 거는 네이버 관련한 서비스 좀 추가가 돼 있어요. 요새 그 구글 추가 쿠타도 있다. 근데 사실 내가 그 여기다 그 PC하고 노트북에 내가 A를 깔아놓은 이유는 사실 네이버 서비스 좀 그 쓰려고 그 네이버 서비스 좀 그 편하게 쓰려고 웨이 그 브라우저를 깔아놓은 거예요. 국산 브라우저. 동생 결혼식 내 친척 동생 결혼식 내일. 내일 낮에예요. 내일 점심 첫 타임. 그래가지고 뭐냐 오늘 그래서 내가 머리 자른 거고요. 오늘 그래서 머리 자른 거고 사실 문제는 내일 결혼식 가기 전에 내가 잠을 못 자요. 새벽 5시에 리버풀 경기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외사촌 동생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동생도 리버풀 팬이다. 내가 보기에 아침에 네 아까 머리 잘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잠깐 방송을 켠 이유는 그래서 집에 가면 약간 컨디션 조절 때문에 내가 방송을 좀 늦게 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금 늦게 켜서 여기서 좀 시간 하고 가자. 그래서 오늘 잠깐 여기서 켰고요. 여기서 좀 내가 브라우저 뭐 좀 세팅 노트북 브라우저 세팅 좀 해놓고 여기서 잠깐 주문과 자습도 하고 그러고 갈 거예요. 커피 쿠폰 쓰러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 가는 거예요. 일단 집에 가서 켤 거니까 집에 가서는 좀 놀아야지. 아. 캐릭터도 진짜 나이 먹어가는 건 사람들이 안 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짐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누군가? 아, 뭐 맞네? 문제는 맞췄고 브리지가 있어. 내 번호가 맞아요. 그래서 머리 살짝 자르고 머리는 길이만 살짝 잘랐어요. 길이만 살짝 자르고 지금 고데기를 좀 쳐놨는데 이게 내일 점심까지 못 버티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아 머리요? 원래 내렸는데? 원래 머리 내렸는데? 그냥 오늘은 고데기 컨셉 그냥 살짝만 했어. 어차피 내일 점심까지 이 머리 스타일 못 버텨요. 그래서 병원을 옮기면 들고 나서 6개월 복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구글 로그인해 있어요. 아까 내가 유튜브에 로그인해 네이버도 로그인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할 거는 네이버 블로그 추가 그리고 추가할 거는 네이버 블로그 추가 6개월 지나고 네이버 포스트 때문에 조금 올릴지만 일단 추가
핸드는 안 해. 아, 골든벨 때도 올리고 와서? 그때하고 그때하고 컨셉이 다르죠. 같이 처음에 인사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솔직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옮겨서 거기에서 진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위의 기록이 안 남으니까 청소해서 내야 되는 네이버 웨이 세팅 끝났다. 이렇게 그 옆에 사이드바로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모바일 페이지를 추가를 해 놓을 수 있어요. 자주 가는 앱들. 앱은 아니고 자주 가는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PC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브라우저 같이 볼 수 있어요. 이게 크롬은 이기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웨일은 이기는 게 실수예요. 근데 웨일은 내가 이 사이드바에서는 안 썼는데 그냥 보통 네이버에서 뉴스 보거나 블로그 하거나 그럴 때만 웨일 썼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썼고 그러니까 네이버에 웨이를 깔아놓은 이유는 순전히 그거예요. 크롬이라고. 그래서 약간 그 크롬이나 약간 그런 외국 사이트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하긴 해요. 특히 그 약간 그 맥 쓰는 분들은 그 사파리 앱을 잘 안 쓰는 이유가 그 사파리 앱이 한국 사이트들 몇 개가 좀 약간 글씨가 깨져요. 그래서 그냥 아예 다른 브라우저들 깔아놓고 하더라고요. 맥스가 그냥 나는 사파리만 쓰고 그리고 크롬. 크롬 같은 경우는 사이드바가 없지? 크롬은 플러그인이 있죠. 하여간 이래서 지금 사이드바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웨일은 브라우저 캡처가 안 돼요. 아프리카 TV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아프리카 TV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조금 집에 가면 몰라 웨일이 캡처가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는 크롬 브라우저 캡처는 크롬만 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다른 거 제휴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라인을 안 써가지고 여기다 만약에 카톡을 추가하면 좀 봐요. 중요한 거다. 자주 가는 사이트 네이버 스포츠 네이버 뉴스하고 네이버 스페이스는 모니터 클렀을 때 스마트폰 하여간 웨이드 세팅 끝났고요. 그 다음
접속해놓고 별다방도 오랜만에 접속을 해놔야지. 경경 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유튜브 내가 사랑하는 유튜브 내가 댓글 안 달았던 거 있나? 유튜브 스튜디오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좀 불편하긴 한데 댓글 잠깐만 전체 하면 뭐 새로운 거 안 달렸네? 참고로 여기는 그 신논현역 지점이고요. 신논현역에서 조금 논현역 방향으로 조금 걸어가면 나와요. 여기가 강남대로에 있는 별다방 쪽에는 조금은 그래도 사람이 덜 있는 쪽이라서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오고요. 그래서 나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 난 여기서 입을 거야. 이거는 여기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저께 거부 좀 복습 좀 할게요. 아 근데 여기서 막 너는 정말 이쁘다 하고 누구한테 지목해서 하면 와 이상한 사람 취급받 당할 것 같아. 여기는 방송이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한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팔 걸리네. 젠텐이 좀 漂亮.
라고 하고요. 你到底手机号码是多少？你现在不报到手机，咋报到手机？那我又给你的电话，哪个手机你要给我充钱？好啊。아이렇고요자다음주에뭐하는지한번볼까요왜여보세요왜미짤짤짤짤짤너뭐하고있어미짤짤짤짤짤我在缺钱了那我挂我나공부하고있어我在学习啊我在学习了공부커피마시고있어갑자기중국어로생각이안나는데일단그렇죠你这半裸吗？这半裸吗？你这半裸吗？看不惯你？我还一直看，这半裸吗？那就看了我死，这半裸吗？这半裸吗？我嘛就是这半裸，这半裸不在乎。啊，你在啊？哪里啊？谢谢我，我在那边拿个票。我们去对住，你先问大家。11:3011:30내일결혼식다가있고요怎么样怎么样어떤식으로다오약속잡는얘기하고있네요헐너만큼잘생기지않았어이런말들으면결국작업한다고하나그렇단얘기야진짜진짜漂亮谢谢好吗谢谢그래그런경우는안됐어你很帅你很帅你有男朋友吗我没有男朋友我有没有兄弟我有兄弟아피곤하다그때 자우리야외야외자세는솔직히좀정신상하다오늘한번그냥야외자세만시도만해볼까나중에내가그죽전에서좀죽전에좀일찍갔을때그때좀시간이남으면아예그냥야외자세를해버릴까
역시 이게 집에서 좀 막 좋은 의자에 좋은 의자에 쿠션까지 막 받치고 앉다 보니까 여기 아주 편해요. 그 혜인님 학원에 의자가 좋은 거거든요. 혜인님 학원 의자가 좋은 거거든요. 식상 땡기고. 어? 스탠버싱 카페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대요. 아, 이게 방송 중에. 방송 중에 핸드폰 위로 팝업도 많았으면 좋겠어. 사실 제가 지금 노트북에 왜 세팅해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보면 그 모바일 웹페이지를 바로 띄워놔서 노트북으로 좀 확인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 알림이 떴어요. 그러면 바로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요. 댓글 확인해 볼까요? 와, 좋아요, 와. 내가 그 이창섭 회장님 그 댓글에 이걸 올리게 됐어요. 이창섭 기자님이 그 메타비가 에이저스와 물량계약이거든요. 이게 1년 1,900만 달러의 인센티브 1,300만이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엔 1년 계약을 한 이유가 내가 보기엔 에이저스 오타니 때문에 오타니가 내년 마음대로 못 오라고. 그래서 저도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내년에 오타니를 못 쓰니까. 아, 나중에 내가 이거 번제 바꿔놔야 되겠다. 다시 보기에서 번제 바꿔놓을게요. 활약. 역시. 이제 의자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사실 난 이제 의자가 좀 이 허리하고 엉덩이 쪽을 좀 받쳐주는 쿠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 잘생겼다고요? 아, 고마워요. 이게 머리 자른 날 직후에는 이래요. 그 머리 자른 직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에 집에 갈 때까지는 힘들겠어요. 근데 내일 가면 어떡해요? 내일 가면 동영상 좋아하는데 유튜브는 왜 내가 계속 한쪽으로 들어가 있었지? 여기서는 계정 내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형상 채널은 내가 모바일 가서 관리를 안 해요.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거. 아니야, 여기 청담동 아니고요. 그 여기 강남대로에 있어요. 여기 방제 강남이라고 써놨잖아요. 여긴 강남대로예요. 그냥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 금강연아님 뭐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BJ들 중에서 헤어 컨텐츠 하는 BJ가 있지만 저는 금강연아님 쪽 안 가고 제가 아는 사람하고 원래 계속 하고 있어요. 방송하기 전부터 계속 내 말이 잘라졌거든요. 이게 그 웹캠으로 보이는 모습하고요 폰으로 보이는 모습하고는 솔직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강남 쪽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가는 미용실도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거든요? 그 프랜차이즈여가지고 그래서 미용실이 괜찮다기보다는 그냥 그 디자이너 좋은 사람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이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디자이너를 내가 이제 SNS 했다가 아직 이제 머리 자른 거 그 후기 사진 내가 아직 안 올려놨거든요. 이따가 올릴 건데 뭐냐 해시태그 달 거예요. 일단 해시태그 달 거고 이따가 집에 가는 동안요 한숨 자야지. 이따 집에 가는 동안 좀 한숨 쉬어 좀 눈 좀 쉬어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 가면서 좀 앉아서 갈 수 앉아서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기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시간을 끌고 있고 와 오늘이 12월 21일인가? 야 오늘 20일인데 내가 그 그냥 지금 SKT 요금 그 라지 쓰거든요. 라지 요금 쓰는데 데이터 요금은 이제 50% 썼네. 이제 50% 쓸일 별로 없었나 보다. 밖에서 진짜 내가 집에서 항상 LTE 모드 계속 해놨어. 요즘 내가 와이파이 접속 안 해. 그 데이터 요금 와이파이를 내가 안 써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야 아직도 반이나 나왔어? 좀 많이 쌓여야겠네. 그래서 왠지 오늘 카페에서 방송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까 잠깐 여기서는 근데 솔직히 카페에서는 길게는 못해. 자습을 약간 얘 외국어 따라해야 되는 거는 길게 못하고 모르겠어요. 예전에 내가 학부생 때는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됐거든. 근데 지금 와서는요 지금 와서 카페에서는 뭐 동영상 편집 이런 거나 해야지. 아 근데 오늘 또 내가 마우스를 안 갖고 와서 동영상 편집을 못해. 그리고 사실 이 노트북이 동영상 편집하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 하나는 이 모니터가 해상도가 커요. 해상도가 그 3200대 1800이에요.
본다고 빠지면 3200대 1800이라 한 2K 정도 해상도가 해상도 자체는 2K야 그래서 뭐 고해상도 사진 작업이나 그럴 때는 좋아요. 근데 동영상은 38 정도 쓰면 안 돼요. 고성능은 못해요. 이거는 솔직히. 그 다음 이걸로 이걸로 다음에 할 게 또 뭐가 있나? 하여간 이거는 그렇게 고성능 노트북은 아니에요. 지금 요 앞에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하여간 폰으로 방송하는 건 내가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가지고. 헐 벌써 커피 반 마셨어. 이제 35분 방송인데 지내는 거야. 잘 지내죠. 좀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그렇지 쉴 틈이 없어요. 요즘 쉴 틈이 없어. 오 한개 탱크로 탱크이 고마워요. 탱크이 고마워요. 아. 이게 우리 방송의 특징은요 이게 질참만 해놓고 방송을 되게 오래 보다가 좀 뒤늦게 핑크를 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방이 뭔가 고정 시청자들이 있는데 좀 그 늘어나는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죠. 야, 이 머리는 내일이면 풀리는 머리. 아 그래서 내가 그쵸? 참고로 내가 아까 계속 고데기 해주면서 내가 그 내 머리 해주는 분한테 이거 고데기 얼마 정도야?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세더라. 그래서 가격이 좀 세서 그냥 가격이 좀 세니까 뭐 가격이 좀 세서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고데기 좀 좋아하는 게 망설여. 아니요 이거 옆에 없어요. 보여줄까? 여긴 벽이고요 제 노트북이고 옆에 없어요. 옆에 가방인데. 그리고 옆 테이블 바로 옆에 비어있어. 그냥 이게 사실 그래. 이게 그 카페에서 혼자 방송하려면요 이 딱 이 측면 모서리 딱 이 구석에 자리 잡고 방송하는 게 사실 제일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안 되긴 해요. 네, 쿠폰스로 와서 기프티콘 받은 거 있어가지고 기프티콘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쓰러 왔어요. 사실 이 카페 방송을 내가 그 당국대 별다방에서 네, 죽전에서 내가 별다방 방송 못하는 이유가요 죽전에 별다방이 총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메데지 마을에 하나가 있고 그 죽전 동네의 중심 지역이 네네지 마을이거든요. 그 네네지 마을에 하나 있고 그 고정동 카페 거리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당국대 앞에는 콩다방은 있는데 별다방이 없어요. 당국대 바로 앞에는 별다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죽전에 일찍 갔을 때 그래서 그냥 당국대 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콩다방 카페거리는 요즘 지역마다 있는 것 같아요. 분당도 정다동 분당은 여러 군데 많아요. 그 백현동이 있고 백현동 있고 정자동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죽전 넘어가면 보정동 요즘 생기는 신도시들에는 다들 카페거리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거기서 그냥 여가 시간 보내요. 여기는 그리고 강남대로라 카페거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냥 큰 길 옆에 있는 벨라방이에요. 제가 이따가 집에 가서 조금 그 제가 컨디션 조절 때문에 좀 늦게 킬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여기서 지금 한 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새벽 5시에 리버풀 경기 있어가지고 한 자정에서 1시 정도에 방송을 틀 것 같고요. 지금 22시 36분이네. 그래서 집에서 일부러 좀 방송을 늦게 켜서 토크 좀 하다가 축구 보고, 사실 보통 같았으면 축구 끝나고 자면 되는데 내일 내가 그 친척 동생 결혼식을 가요. 아침 낮에. 그래서 잘 시간이 없어요. 잘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여기서 지금 한 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가는 거예요. 중국어 공부요? 근데 일찍 잘 수 일단은 내가 자면요 3시간에 못 일어나요. 자면 3시간에 못 일어나고 그 딱 새벽 5시에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 내가 중계를 하려고 시청자 수 채워야 되니까 경기 중계하고 바로 결혼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딱 그 축구 중계 끝나고 그냥 바로 옷만 좀 갈아입고 그냥 세수만 좀 하고 그리고 아침 먹고 가겠지. 결혼식 그 양재동 쪽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고요. 그래서 이따가 어차피 여기서 집에 가는 길에 좀 약간 쉬면서 가려고. 눈 좀 덜 쓰고 가려고. 그래서 좀 앉아서 가려고 일부러 좀 시간 좀 끌고 있어요. 강제를 좀 디테일하게 바꿔놔야지. 그래가지고 중국어 공부 많이 늘었냐는 질문인데 아까 그래서 잠깐 좀 읽어봤어요. 이거 잠깐 봤어요. 솔직히 여기서는 그렇게 길게는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약간 좀 조용한 지역의 카페거리에서는 좀 더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남에서는 솔직히 남자고 길게 공부하는 건 몰라.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죠.
좀 앉아서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방송을 여기서 좀 뒷정리도 해야겠다. 노트북을 일단 끄고 참고로 이거는 삼성 노트북 9 그 i5 5세대예요. 이거 i5 5세대 노트북이고요. 아빠 노트북은 i5 6세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나는 지금 쓰는 노트북도 좀 어느 정도 오래 쓸 건데요. 저는 다음 번에 노트북 살 기회가 생기면요, 저는 그때는 오디세이가 있어요. 다음 번에 노트북 받을 때는 나는 오디세이가 있어요. 그 다음 번 노트북 솔직히 이거는 들고 다니기 편해요. 이거는 가벼워서. 이게 얇거든요? 얇고 가벼우니까 솔직히 들고 다니긴 편해요. 들고 다니긴 편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그 초고성능을 구현하기엔 좀 어려운 그래서 아예 i7급 오디세이 질러가지고 그 오디세이라고 삼성에서 그 고급 게이밍 노트북이 있거든요. 오디세이 쓰기가 그거 쓰면 아마 이제 밖에서 들고 다니면서 동영상 편집도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 편집이 가능했어요. 밖에서 동영상 편집할 일이 생겼고 이것도 들어갔고 자 차단은 봐요. 이제 지금 시간대에 정원들이 이쪽으로 오거든요. 이제 슬슬 얘기할 거야. 23시까지 영업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전에 일어날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고객님 죄송한데 밤 11시에 마감이에요 막 이런 말 그 와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면 딱히 갈 사람이구나 해서 얘기는 안 해요. 있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서 너무 충분히 하네요.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별다방이 보통 23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가끔 번화가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자정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23시에 영업했네요. 별다방은 몰라. 이게 별다방이나 꿈다방은 그 직영 카페다 보니까 이게 24시간 하는 데가 별로 없어. 사실 24시간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정리를 하고 일단 노트북을 이제 집어넣어야죠.
들렸지? 기준도 없고 방향까지 민감해서 나 이런 거 강박 있어. 아니 그래가지고 다른 날 같으면요 그냥 새벽 5시에 그 경기 틀고 경기 끝나면 자면 되는데 내일은 경기 끝나면 못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여기서 그냥 지금 잠깐 방송 켜고 집에 갈 때 좀 쉬면서 집에 가다가 그래서 지금 집에 가면 아마 빨라도 솔직히 자정에도 방송 못 켜요. 지금 가도.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생각 중인 게요. 여기서 집까지 좀 편하게 앉아서 가는 방법 좀 하는데 아 의자 좋은 거잖아요. 의자 뒤로 젖힐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방에 있는 의자 뒤로 젖힐 수 있잖아요. 뒤로 젖혀서 거기서 좀 누워있으면 되지. 의자를 뒤로 젖혀서 잠깐 좀 쉬면 되죠. 아니면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이번에 9호선이 예전에는 그 종합운동장역까지만 가서 그 여기가 신논현역이잖아요. 신논현역에서 종합운동장역까지만 가서 그 빈 차에서 자리를 새로 잡아서 여의도까지 그 앉아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저기 보훈병원까지 연장돼 버렸잖아요. 보훈병원까지가 연장이 돼 버리니까 지금은 그 고속버스 터미널역이 딱 중간 지점이에요. 도로가 조용하진 않아요. 택시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도로가 조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가용이 늘어나요. 자가용이 늘어나고 버스나 지하철의 인원이 더 늘어나요. 아주 9호선 급행열차 띵겨서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9호선 연장됐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방금. 그래서 지금 솔직히 생각 중이야. 보훈병원역까지 가서 새로운 빈자리를 잡아서 안고 갈까? 근데 보훈병원이면 저기 강동구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신논현역이 약간 좀 중간 지점, 거의 중간 지점이에요, 이제. 약간. 조금 약간 큰 쪽에 가까운 지점이고 솔직히 좀 생각 중이에요. 뭐 동생네 집에 갈 때는 이제 그 여기서 석촌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8호선부터 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만 22시 50분 근데 아 이제 마감시간 10분 남았다고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지금 커피는 한 지금 요만큼 수위 남았어요. 요만큼 하지만 나에게는 이 보트
개불할 수 있는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휴지는 지금 내가 거의 안 써가지고 커트요? 남자 커트는 싸요. 한 2만원, 2만원대로 끊어요. 딱 2만 몇백원 정도로 끊어요. 솔직히 좀 싼 편이야. 남자 커트는 좀 싸고 여자 커트는 조금 더 비싸. 왜냐면 왜 2만 700원이냐면 남자 성인 그 학생 커트는 좀 더 싸요. 그러니까 내가 비싼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그 막 주노웨어 막 이런 데 가면요 나는 막 VIP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그 통신사다리 막 이런 거 끼고 스키고 결제해야 돼. 그래야지 좀 싸게 내릴 수 있어. 그래야 좀 싸게 내릴 수 있고 하여간 그 가격선에서 끝낼 수 있어. 하여간 뭐 그렇게 자 이거는 지금 티슈를 거의 안 써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감해서 마무리할게요. 이따 갈게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차표는 몰라요. 들어본 적 없는 거. 여기 이제 매장 마감한다고 해서 이따가 집에 가서 다시 방송 켤게요. 집에 가서 토크 좀 하다가 치고 볼 거니까 이용 씨 이름요? 예, 공개를 할까 말까 방송에 일단은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따가 집에 가서 볼게요.